야밤에 한 청년이 잠을 자다가 인기척의 눈을 떴다. 청년이 의아해하며 방문을 연 순간 봉두난발에 괴인이 들어와서 청년을 덮쳤다. 청년이 비명을 지르자 집안의 사람들이 놀라서 소리가 난 쪽으로 달려왔다. 하인들이 들어서자 보인 건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있는 청년과 그의 목을 들고 있는 괴인이었다. 하인들이 달려들자 괴인이 마치 짐승의 울부짖는 듯한 소리를 내며 하인들에게 달려들었다. 조선 광해군 8년 충청도의 정량이라는 고을에서 조가 성을 지닌 좌수의 집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다. 일주일 간격으로 가축들이 조금씩 죽더니만 그저께는 과거 준비를 하던 좌수의 둘째 아들과 하인 셋이 죽음을 당했기 때문이었다. 피해자들의 시신은 차마 눈뜨고 못 볼 정도로 짐승한테 당한 것처럼 발기갈기 찢겨졌고 범인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시체를 살펴보던 별순검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뿐이었다. 한편 좌수의 심부름으로 용한 점쟁이를 찾아간 하인은 범인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으나 점쟁이는 벌벌 떨며 대답을 하지 않아서 헛걸음질하고 돌아오고 있었다. 그냥 가면 대감님이 역정낼 것을 걱정하며 하인이 힘없이 걷고 있을 때 누군가 그를 불러 세웠다. 무심코 돌아보자 그의 눈에 15살 정도로 보이는 예쁘장한 처녀애와 키와 덩치가 커서 힘 좀 쓸 것 같은 청년이 서 있었다. 하인은 짜증이 나긴 했으나 처녀의 고운 미색과 한가락 할 것 같은 청년 때문에 화를 풀고 누군데 바쁜 사람을 세우냐고 물었다. 그러자 주인의 집에 끔찍한 일이 생기지 않았냐는 처녀의 물음에 하인은 깜짝 놀랐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소녀가 미흡하나 관상을 볼 줄 아는데 주인에게 큰 우환이 겹친 것 같은데 우리 부부를 데려가 달라는 것이었다. 처녀의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말투에 하인은 둘을 데려갔다. 좌수 역시 둘을 보고 못 믿는 눈치였으나 처녀의 얘기에 반신반의 하며 둘을 맞아들였다. 그러면서 처녀의 이름을 물었다. 좌수의 질문에 처녀가 공손히 답했다. 자기의 이름은 동정어리고 지아비의 이름은 이기축이라고 밝힌다. 그러자 좌수가 부부가 무슨 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방법이 있는지를 물었다. 그러자 처녀는 자신이 소시적부터 주역을 공부하여 어느 정도 이치를 깨달은 바가 있는데 누군가 이 집에 원한이 있어서 저주를 내리는 듯 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좌수는 한숨을 내리쉬며 그럼 어떻게 그 저주를 없앨 수 있겠는가를 물었다. 그러자 천기를 짚어보니 오늘 이 집의 따님이 위험하다면서 소녀에게 계략이 있다고 하며 동정어리 소리를 낮추며 얘기를 했다. 그날 밤 날이 으슥해지자 집안의 하인들은 저마다 무기를 들고 경계를 하고 있었다. 그 순간 지붕 위로 한 인형이 내려왔다. 마치 짐승 우는 소리를 내며 괴인은 날렵하게 아래로 내려와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엔 그 집 딸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앉은 채로 잠들어 있었고 괴인은 딸에게로 다가가 이불을 찢었다. 그러나 좌수의 딸은 없고 동정어리 앉아 있었다. 그리고 괴인을 향해 좌수님의 따님은 벌써 피신하고 없다라고 소리쳤다. 동정어의 말에 괴인이 분노하며 동정어를 찍어 눌렀다. 동정어리 고통스러워하자 괴인이 으르렁거리며 그녀를 공격했다. 그 순간 뒤에서 숨어있던 이기축이 괴인을 공격했고 괴인이 날렵하게 피하며 이기축에게 달려들었으나 이기축은 순식간에 피하며 괴인에게 칼을 휘둘렀다. 또다시 짐승 소리를 내며 괴인이긴 손톱을 휘둘렀으나 이기축도 지지 않고 칼을 휘두르며 괴인을 계속 공격했다. 괴인 역시 날렵한 동작으로 기축을 공격했고 이기축은 정교한 검술과 힘으로 맞부딪혀 둘의 공방은 치열하게 전개됐다. 그리고 방 안으로 대기하고 있던 장정들이 쳐들어오자 괴인은 이기축을 밀치며 문을 부수고는 마치 광대들이 땅재주를 부리듯 날렵한 동작으로 담장으로 뛰어갔다. 그 순간 이기축이 화살을 쐈고 화살은 괴인의 발목에 박혔다.
괴인은 담장을 넘으려다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른 채 바닥으로 쓰러졌다. 사람들이 환호하며 달려들어 괴인을 덮치려고 했지만 그 괴상한 몰골에 주춤했다. 괴인은 분명 사람이었지만 얼굴 형상과 긴 손톱 등이 고양이를 닮아 있어서 섬뜩한 느낌을 주었다. 좌수는 깜짝 놀라며 이게 사람인가 짐승인가 하고 물었다. 그러자 동정어른 고묘수를 행해서 그러니 놀라지 마시라고 좌수에게 설명을 했다. 고묘술, 그게 뭔가 하고 좌수가 물었다. 고묘술은 고양이를 이용한 저주인데 원래 고양이는 음의 속성이라 원한 같은 걸 잘 삼킨다는 것이다. 이런 고양이의 습성을 이용해 고양이의 넋을 조종해서 저주를 내리는 게 고묘술이라는 것이다. 원래는 고양이의 넋을 자유자재로 움직여야 하지만 이 여인은 그 정도 경지까지는 안 돼서 자기 몸에 고양이의 혼을 넣은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한다. 동정어리 설명을 끝내고 주문을 외우자 괴인의 고양이 형상이 사라지며 여인의 모습으로 변했다. 좌수가 나와 무슨 원한이 있어서 이런 짓을 하느냐고 여인을 책망하자 여인이 한헤매진 소리로 소리쳤다. 내 놈들이 두 달 전에 총각 보쌈을 했는데 그분이 내 오랩이라는 것이다. 총각 보쌈이란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점을 쳐서 그 집 딸이 남편을 여일팔자라고 나오게 되면 밤에 총각을 납치해서 억지로 그 집 딸과 혼례를 치룬 신육만 하고 총각을 죽여서 감해장한 다음 여자 팔자를 액대만 악습이었다. 그러면서 내 비록 저주를 전문적으로 하던 무당을 해서 인척을 끊고 살았지만 늘 자상하시던 오라비였는데 내 놈들이 총각보쌈을 해서 죽였다는 것이다. 여인의 악에 찬 소리를 들은 좌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총각보쌈은 국가에서 금지시킨 풍습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은 내 비록 오라비의 원한을 못 갚고 죽지만 원기가 돼서라도 내 놈들을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뒤 여인은 입에서 피를 토하며 절명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동정어리 좌수에게 저주란 그 은원 관계가 분명해야만 성립되는 무서운 술법인데 비록 성공치 못해서 저주를 행한 사람이 죽었지만 좌수님의 은원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회장한 이 여인의 오라비를 잘 매장하여 이 여인과 함께 묻어 영혼을 잘 달래주기를 좌수에게 부탁을 했다. 동정어의 충고에 좌수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두 오누이를 잘 묻어주고 영혼을 달래주었다 한다. 여기에 나오는 이 기축은 역사적으로는 이설을 도와 광해군을 폐위시킨 인조반정에 큰 공을 세워 금군장에 임명되고 1636년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을 지키는데 큰 공을 세워 완성군의 직위에 오른 명장이라 기록되어 있지만 그 외엔 알려진 게 없다. 이런 명장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그의 출신 성분이 머슴이었기 때문이다. 이 기축은 머슴이지만 호랑이를 맨손으로 때려잡을 정도로 장사였는데 주인의 명으로 그의 첩인 기생과 그녀가 낳은 딸을 모시고 있었다. 이 기생의 딸이 동정어린데 무려 6살에 사서삼경 같은 학문을 깨우치고 주역을 공부해서 10살이란 어린 나이에 사람들의 관상을 볼 줄 알았고 학자들과 얘기가 통할 정도였다고 한다. 게다가 얼굴도 곱고 재주가 많아서 많은 선비들과 유학생들이 그녀가 기생이 되면 머리를 올릴 날만 기다렸다. 그러나 동정어른 자신의 하인인 기축을 선택했고 부모가 반대하자 야반도주를 하여 몇 년간 점을 치거나 사람들의 병을 고치며 기축에게 글과 자신이 아는 병법과 유명한 무예가를 찾아가 무술을 배우게 했다. 호랑이를 잡을 만큼 타고난 무골이던 기축은 놀라운 고수가 됐고 동정어른 주막을 차렸는데 그곳에서 반정을 준비하던 이귀, 김자점, 이괄과 친해진다. 그리고 이 입안의 밀고로 걸릴 뻔한 걸 동정어리 미리 예언하여 그들을 구해준다. 그 후 언제 거사를 감행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자신의 남편을 소개해준다. 이 기축이 몇몇의 무장을 데리고
궁궐로 쳐들어가 문을 부수고 병사들을 상대하는 사이 이괄 등이 군사를 이끌고 왕을 잡아 반정을 성공시킨다. 이렇게 머슴이었던 이기축은 아내의 지혜로 인해 장군이 된다. 그리고 고묘술은 역사적으로 확인된 저주술 중 하나이다. 중국의 역사서에도 고묘술로 인해 죽은 왕비의 기록이 있을 정도다. 세계전설을 보면 고양이에 대한 괴담이 많은데 어쩌면 고양이를 이용한 저주 때문일도 모른다.